Is it the most difficult thing when you start your job to work with Indonesian players, Indonesian team? 우리 선수들이 힘든 점은 좀 생활적인 습관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선수들이 계속 바뀌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But when Mr. Park Hang-seo comes to Vietnam, he brings success almost right then, right the time. 뭐 그분이 운이 좋았겠지 뭐. 이제 베트남 축구가 인도네시아 축구를 앞서가고 있지만은 우리 인도네시아 축구도 서서히 발전되어가고 있고 네 그 자체가 팬데믹을 떠나서 좀 더 You jealous with him? 아니 나는 월드컵까지 갔다 온 감독이고 한국에서 올림픽 월드컵 20세 월드컵 다 경험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질투하지 않는다. Let's talk about the last matches against Indonesia and Vietnam. Why you keep losing? Hello, Mr. Shin Tae-young. How you feel today after the match bronze medal? You got the bronze medal. 사실 목표는 금메달을 따러 왔다가 준결승전에서 아쉽게 패배하고 동메달을 땄는데 좀 실망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해주고 그래도 우리가 점점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래도 위안이 됩니다. What do you feel when you see Mr. Park Hang-seo got the gold medal the second time? 아니 뭐 골드 메달 땄는 것에 대해서 축하하고 상당히 고생 많이 했다. 그렇지만 베트남 축구도 많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비적인 축구보다는 좀 더 앞으로 공격적인 축구를 더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같지 않냐. 물론 무실점과 우승했는 것에 대해서는 축하하지만은 항상 똑같은 패턴과 수비하면서 한 골 넣어서 이기는 그런 축구를 하다 보면 결코 베트남 축구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 잠겨들 수 있다. 그렇지만 골드메달 땄는 데에 대해서는 축하드린다. You know, when you appeared in the Southeast Asia football, you make them some tournament in here more interesting. So that's why today I'd like to have time to ask about your relationship with Mr. Park Hang-seo. So what is the first time you met him in the Korea, in the South Korea? 박강서 감독은 내가 92년도에 대표팀 처음에 프로 초년 때 대표팀 선발됐을 때 코치로서 인연이 됐었고 그때부터 알고 있었고 나는 뭐 인도네시아 축구 그리고 동남아 축구가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 서로 라이벌 경쟁, 라이벌 구도가 상당히 좋은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베트남 축구가 인도네시아 축구를 앞서가고 있지만은 우리 인도네시아 축구도 서서히 발전되어가고 있고 네 그 자체가 팬데믹을 떠나서 좀 더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고 운영이 된다면 우리 인도네시아 축구도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네시아랑 베트남이랑 태국이랑 말레이시아랑 뭐 이런 동남아시아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팀들이 좀 더 좋은 라이벌 구조를 만들어서 경쟁했으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We will talk about the Southeast Asia football later, but now I want to focus on the relationship with you and Park Hang-seo. Between you and Park Hang-seo, when you were in Korea.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I don't know why, just I saw about many articles you are very so close with Park Hang-seo when you are coaching in K-League. 가까워 썼는데 뭐 갑자기 베트남 감독이 되고 영웅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갑자기 멀어졌다고.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다고. Why the coach with the World Cup level success with the South Korea national team decide to left it all to come to Indonesia?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좋은 조건에서 그에게 조건도 왔었고 하지만은 왠지 인도네시아 가서 대표팀을 한번 좀 힘든 데에서 뭔가 좀 만들어내고 싶다 그런 게 많이 갈망했고 항상 좀 안주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도전을 좀 도전해보는 것이 내 몸 안에 좀 많이 배겨 있는 것 같다. 좋은 조건도 좋은 데 가서 편하게 할 수 있지만은 인도네시아라는 새로운 문화에 한번 적응하고 싶고 그 나라의 축구를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고 싶고 그런 갑자기 욕망이 있어서 인도네시아를 맡게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So what is the most difficult thing when you start your job to work with Indonesian players, Indonesian team? 우리 선수들이 힘든 점은 좀 생활적인 습관적으로 좀 이렇게 파이트하지 않다. 사람들이 좋게 얘기하면 너무 온순하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편안하게 축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베트남 같이 좀 이렇게 파이트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고 많이 지금 생각이 듭니다. Do you think it is a risk when you bring the under-23 players to the national team? 위험적인 요소는 사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세대가 분명히 세대 교체가 되면서 마인드 인식이 바꿔가면서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은 이미 좀 더 올드한 나이 있는 선수들은 바꾸기 위해서는 사실 너무나 힘든 부분이 많이 있고 좀 더 어린 선수들을 계속 트레이닝 시키면서 바꿔가면 인도네시아 축구가 조금이라도 바뀌면서 좀 발전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지금 위험을 안고 많이 세대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You have changed the Indonesian face, Indonesian football a lot, but not the, I mean, but not really successful like you desire, right? 그게 감독이 바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적 낼 수 있는 그런 생활적 습관적 종교적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 않고 차근차근 내가 있을 동안은 바꿔가면서 좀 건강의 뿌리를 좀 만들어 놓고 인도네시아 축구가 발전할 수 있게끔 노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장 보여주는 것보다도 뭔가 선수들이 계속 바뀌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But when Mr. Park Hang-seo come to Vietnam, he brings success almost right then, right the time. 뭐 그분이 운이 좋았겠지 뭐. You jealous with him? 아니, 나는 월드컵까지 갔다 온 감독이고 한국에서 올림픽, 월드컵, 20세 월드컵 다 경험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질투하지 않는다. 그런 거 다 본선을 다 경험하고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질투하기 위해서 뭐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죠. Do you think you come to Indonesia not the right time when the Indonesian football is going down? 최악의 상황일 때 왔다고 볼 수는 있다고 하지만은 그 최악의 상황이 또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지금 많이 발전되고 있고 또 나아가고 전진하는 모습들 또한 선수들이 무엇이 잘못된지 스스로도 많이 느끼고 있고 해서 내가 볼 때는 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다. So let's talk about the last matches against Indonesia and Vietnam. Why you keep losing? 뭐 냉정히 얘기를 하면
이번 대회 와서도 베트남한테 졌지만은 대회 운영에 있어서 너무 불만족스럽게 평등하지 않고 우리 훈련장을 뭐 하나의 핑계거리밖에 안 되지만은 축구장 반만 한 대를 시합전날 운동량을 내주고 대회에 참가했는 팀들이 훈련장에 있어서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장 여건도 제대로 내주지 않는 이런 대회에 내가 국제대회를 많이 참가해봤지만은 처음이었다. 이런 상황을 갖고 자꾸 베트남하고 비교하고 그러면 안 된다. 나는 다음에는 제 3의 도시나 진짜 심판들이 페어프레하게 보면서 정정당당하게 베트남하고 멋진 경기를 좀 해보고 싶다. 첫 골 들어갔을 때도 우리가 옵사이드인데도 불구하고 선심들이 보지 않는 물론 우리가 시합을 치고 나면 다 핑계거리밖에 안 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우리는 도전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베트남한테 졌지만은 다음에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우리는 도전할 것이다. 일단 챔피언이 되는 베트남은 뭐 워낙 계속 리그가 시작되고 좋은 선수들을 갖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리그가 진행되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선수들이 이번에 소집 때 또 내가 생각하는 선수들이 오지 못했고 그런 불합리적인 상황에서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얘기는 다 핑계고 다음에 붙었을 때는 더 멋진 경기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 As a big fan of both Vietnam and Indonesian team, I'm so sorry to hear that you both team cannot have an equal match. If I ask you to evaluate the Vietnamese performance, do you agree that the gold medal this season, this SEA Games, they deserve to got it? How about the Vietnamese player quality when you compare to the Indonesian and Malaysia? 일단 뭐 금메달 땄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내가 다른 팀에 대해서 금메달 땄는 팀에 대해서 따지 못했던 감독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선전과 준결선 결승전을 보면 사실 약한 팀한테도 비기면서 한두 골 뭐 이렇게 우리한테는 뭐 세 골 차로 이겼지만 우리 외에는 그렇게 뭐 큰 석화 차로 우승했는 팀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건 아니라고 나는 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우승팀으로서 생각인데 그래도 뭐 골드 메달을 땄는 팀한테는 뭐 일단 잘했다고 생각한다. This is the last SEA game of Mr. Park Hang-seo. Maybe a few years he will left the national team in Vietnamese football. Do you believe Mr. Park Hang-seo can come back to South Korea and make something success like that? 그건 뭐 사람 앞일은 절대 모르고 그분이 이제까지 밟아왔던 거 보면 프로팀 감독으로 해서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고 마지막에 김해시청 그 K4에 대해서 마지막 그만두고 베트남 와서 성공하셨는데 그분 앞일에 대해서는 내가 뭐 어떻게 성공한다 못한다 그거는 뭐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The next head coach of under 23 Vietnam national team is Mr. Kong. Gong O Kuen. Am I right? Do you know anything about him? 뭐 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잘 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잘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Can you share with me more information about Mr. Gong O Kuen? Like I said, he was your staff, right? 아니 뭐 내가 다른 나라에 와서 지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본인이 와서 잘 적응하고 잘했으면 좋겠다.